다음은 이제 재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소효진 피아니스트께서 나오셔서 디즈니에서 아주 유명한 백설공주 있죠? 거기에 백설공주가 프린스 왕자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디즈니 영화의 타이틀곡이 되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소효진 피아니스트도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백마가 계신 분은 음악회가 끝나고 소효진 피아니스트에게 한번 청혼해 보세요. 멋지게. 그러면 소효진 피아니스트를 멋지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재즈 음악 어떠세요? 방금 어땠어요? 그 재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 지금 임프로비제이션이에요. 근데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방금 저기 서유진 피아니스트께서 지금 좀 있을까요? 약을 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아 즉흥적으로 보이시려면 엄청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계에 통설이 있습니다. 개그맨 중에 집에 와서 안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히트해요. 왜? 집에 와서 계획하니까. 근데 집에서도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 즉흥적으로 보이기가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